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차츰 빗줄기는 더 강해지겠고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연 캐스터. 네, 지금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15mm가 넘는 굵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1시간 전보다 더 강해졌는데요. 차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곧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모레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으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서부,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에도 최대 8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곳곳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중부지방 곳곳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현재 호남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3도, 청주 24.2도, 전주 2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지만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 아침 중부 내륙 곳곳은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낮부터 다시 늦가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